젠더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하는 거죠. 젠더 차별과 시스템 레이시즘 연결해요. 기후변화와 시스테믹 레이시즘 연결했잖아요. 블링켄. 젠더와 이거는 벌써 연결된 지 오래돼요. 왜냐하면 그 인종, 쟤들이 말하는 시스테믹 레이시즘은 호전적이고 지배적이고 전투적이니까 저거는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여성과 그리고 남성이 아닌 젠더들, 그러니까 뭐 트랜스라든지 호모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게이라든지 이걸 차별화했다. 이건 옛날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레이시즘을 가운데 두고서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터섹셔널 막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교집합 막시즘. 그 교집합의 코어에 들어있는 건 시스템의 레이시즘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서방과 자유세계의 역사에 대한 500년에 걸친 죄책감. 그걸 지금 느끼고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라 이거야. 그 시스템의 레이시즘이 지구도 파괴했고 CO2도 만들어냈고 젠더 차별도 했고 여성도 핍박했고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들 그 구조 보면 그 싸구려 가짜 기독교의 죄책감 파리랑 똑같아요. 면죄부 파는 그 교황이랑 뭐가 같냐고. 그냥 땀 흘려서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 혹은 그냥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 죄 많이 지은 인간이로다. 너는 교황이 사인한 이 죄책감을 사면 구원을 받노라.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사람 개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지막에 가서 아, 진정한 승부처는 정신과 문화구나. 그래서 이게 결국 기승전 정신문화로 되는 겁니다. 기승전 정신문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상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정신문화니까 영화 얘기 좀 해보죠. 올해 아카데미 상 휩쓴 영화는 이게 아마 거의 그 독립영화 수준일 거예요. 유목인의 땅, 노마들랜드인데. 저는 이 영화 보진 못했지만 소개를 쭉 보고 나니까 결론이 아 이거 21세기 허클베리 핀이네. 허클베리 핀이 이제 마크 트웨인의 19세기 후반에 나온 작품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에 잘 적응 못하는 그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년이 자기 아버지로의 학대를 피해 가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도망을 가죠. 보트를 하나 훔쳐서 그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기 친구 탐 소여의 집에서 탐의 흉계에 빠져서 자기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게 됐다라고 잘못된 그 정보를 입력받은 노예가 도망을 나오죠. 짐이. 그래서 그 흑인 도망노예 짐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그 흑과 백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참 그 굉장히 좋은 작품이에요. 저는 탐 소의 모험보다는 허클베리 핀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라고 보는데 그 굉장히 그 자유스러운 그 영혼을 가진 그런 그 소년을 그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 주인공 여자도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썩음 썩어가는 그 캠핑카를 한 대 중고를 사가지고 그거를 몰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임시 노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의 부제가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마드다 이거죠 우리가. 근데 이 여자가 그 가지는 직업이 다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농촌이나 뭐 이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라 그 배경이 저절로 연출이 되겠죠. 미국의 아름다운 그 광활한 배경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아마 저예산으로 찍었을 거예요. 굉장히 저예산으로 찍은.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중국계 여자 감독이에요. 클로에 자오라는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에 서서 보시면 중국 그 검색 엔진에서 그러니까 무이지지라는 게 이제 의지할 곳 없는 땅 아마 그런 뜻이겠죠. 무이지지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안 나와요.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는데 반면에 한국 영화는 아니죠. 미국 영화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 가정을 그린 미나리는 거기에 이제 윤여정 씨가 그 할머니 역을 해서 조연상 하나 받았는데 한국 언론에 도배를 했죠. 우리는 그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 뭐였죠? 그 이상한 그 기생충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영화라고 보지만 미나리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미나리에서 아주 정말 골 때리는 그 페미니즘을 풍자하는 대사가 한 구절 나와요. 그리고 병아리 감별사인데 병아리 감별을 하면 수컷은 죽여버리는 모양이에요, 바로. 그러면서 그 가장이 병아리 감별사였는데 그 가장이 하는 말이 수컷은 웬만하면 살아남기 참 힘들어. 우리가 이그이뻑 하면 밑으로 당하고 요새 저거 하면 저기 그그 버스나 저거 지하철 타면 전부 앞으로 가방 매잖아요. 앞으로. 그다음에 손은 딱 두 손은 잡고 있고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수컷은 살아남기 힘들다. 수컷은 살아남기 힘들다. 참 재밌는 그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 대사를 들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영화 간단치 않아. 겹겹이 저게 쌓여져 있어 이래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노마드랜드나 미나리나 다 건강한 관점을 담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영화 중에 제일 보수적인 영화가 어디냐? 여자 감독이 만들었어요. 또 여자 감독이고 영화판에 계시니까 뭐 본인이랑 이렇게 술 먹고 밥 먹다 보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페미니즘에 경도된 감독일지 몰라요. 그러나 만들다 보면 그런 사람이 정말 보수적인 영화를 만들어요. 그게 집으로란 영화였어요. 지금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 도시에 나가서 사는 그 딸이 그러니까 충북 어디 영동 그 정말 거의 화전민촌 같은 데 출신인 딸인데 도시에 나가서 사는데 이제 잠시 이제 어디 애를 한 일곱 여덟 살 먹은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와서 애를 맡기고 가요. 이 애는 참 도시에서 발랑 까진 애예요. 쉽게 말하면 일곱 여덟 살짜리지만 버르장 머리 없고 할머니를 멸시해. 예를 들면 할머니가 너닭 먹을래? 그러니까 얘가 닭 좋아요 그래. 할머니는 닭이라 그러면 백숙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그산 닭을 푸닥푸닥 날개치는 닭을 이제 그 저기 발을 줄로 묶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버스 타고 그 닭을 데와서 또 꼬부랑꼬부랑 걸어서 그 골짜기에 있는 화전민촌 같은 그 화전민 집 같은 움막 같은 집에 와서 그걸 백숙을 해서 애 앞에 놓으니까 애가 거의 뒤로 기겁을 해서 나자빠지죠. 애는 프라이드 치킨을 생각했거든. 닭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애가 사는 세상의 그 문명의 차이, 시간의 차이,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이게 보수의 고민이래요. 고민이 이거거든요. 보수의 핵심 고민이 이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는 보수야, 나는 보수야, 난 그런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10살 정도, 8살 정도 되는 손자분 계세요, 혹시? 그 손자분의 이렇게 그 살아가면서 하루 뭐 하고 제가 지내나 이렇게 약간 거리 두고서 관찰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족관, 혹은 삶에 대한 태도와 지금 선생님의 삶에 대한 태도, 가족관과의 극심한 괴리를 느끼신 적 있으세요? 이 괴리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고민한 적 있으세요? 이 고민 안 했으면 보수 아니에요. 그게 보수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요. 지속과 변화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맞출 거냐? Balance between change and 그러니까 continuity. 그러니까 변화와 지속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보수의 핵심 문제의식이라고요. 그걸 건드리고 있는 영화야, 집으로는. 여성 감독이 했죠. 저는 그게 대한민국 최고의 보수주의 관점을 담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그 관점을 스스로 의식했는지, 신들려서 신명이 들려가지고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찍게 된 건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그 감독님하고 사적인 자리가 있으면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유목인의 땅이나 미나리나 다 그런 그 잔잔한 그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이 깊은 독립 영화의 류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가 아니라고 이게. 이런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공감을 하고 울고 그때 집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독립 영화에 뭐 보통 기대하는 독립 영화에 따따따따따따블로 봤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강력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쟤들이요 글로벌리스트 카발, 글로벌리스트들, 금수저들, 워싱턴 스웜프, 한국 여의도의 정계, 한국에 반국권 낚인다는 제도권, 이거 다 산산이 분열됩니다. 지들끼리 눈짓, 손짓, 발짓해서 통해서 우리를 압제하지 못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저항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왜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쟤들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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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의 각성을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쟤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안 돼! 라는 것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애들이에요. 얼마나 다르면 세상에 기후변화하고 인종차별을 한솥밥에 놓고 밥을 지어요. 그거 뭐냐? 돌멩이 나무토막하고 쌀을 한꺼번에 놓고 밥 짓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인터섹셔널 막시즘이라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내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뜻한다고요. 교집합, 공통집합 막시즘이라는 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죠. 최근 BBC 방송도 뭐 이쪽 자유보수적 성향이라고 할지 못할 텐데, 요새 BBC 방송이 아니 세상에 브랜든 테이텀이라는 미국 전직 흑인 경찰관을 인터뷰를 했어요. 브랜든 테이텀은 전직 흑인 경찰관으로서 지금 보수 커멘테이터인데, 평론가인데 굉장히 용감한 발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 바이든 바보다. BBC 방송 인터뷰에서 바보다 쟤. 또 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선지와 인터뷰에서 쟤 바보다. 미국에 체계적 인종차별 그런 거 없다. 그리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 저기 그 BLM 그거를 불러일으키게 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결과시킨 저는 살해라고 얘기 안 해요. 살해범이라고 얘기 안 해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결과시킨 그 사망 현장에서 그 목을 누르고 있었던 목을 눌렀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저는 안 보는데 목을 누르고 있었던 그 누구지? 그 데릭 쇼빈 재판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딨냐? 이건 재판이 아니다. 라고 BBC 방송 인터뷰에서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BBC 방송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BLM, 시스테믹 레이시즘에 대해서 반기를 저렇게 용감하게 드는 전직 경찰관 출신 보수 커멘테이터 브랜든 테이텀한테 그렇게 마이크를 준다? 왜 그랬을까? 내부가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쟤들도. 흔들흔들한 거예요.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흔들흔들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헐리우드의 전설적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존 밀리어스라고요. 영화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잘 알아요. 존 밀리어스의 딸 아만다 밀리어스라고 있는데, 아만다 밀리어스가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아만다 밀리어스가 굉장히 그 유의미한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헐리우드에는 우리가 종사해온 영화 산업이 미국을 바꾸고 있고,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 관점에 찌들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헐리우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에 이르렀다. 이제 헐리우드 자신의 깨좌점 근성을 점점 더 황당한 방식으로 찬양하면서 이번 오스카 수상식처럼 이상한 쇼를 부리기에 이르렀다. 깨좌점 마인드로 세상 흐름을 세팅하려 들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렸다. 왜냐하면 헐리우드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영화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제 헐리우드 바깥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 장르의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신천지가 열린 거다. 헐리우드는 이미 경쟁에서 스스로 탈락했다. 게다가 이제 영화 제작 비용 역시 엄청나게 낮아졌다. 헐리우드는 엄청난 사업 기회와 엄청난 컨텐츠를 스스로 포기했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저항하면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벌써 이걸 한번 겪었죠. 우리 그 해운대, 영화 해운대인가? 해운대가 아니라 국제시장, 국제시장. 연평해전, 이런 저예산 영화 연평해전. 또 중예산 예산 영화 국제시장 이런 게 막 히트를 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보수 실버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또 그 흐름 아래서 지금 백모 같은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김미화가 떠들고 뭐 청산가리 마시겠다고 떠들고 뭐 이효리 떠들고 윤도현이 떠들고 죽은 저 신해철이 떠들고 심지어는 싸이까지 저기 미군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 아들 며느리 다 고문해서 죽여 뭐 이런 거 떠들던 그 좌좀스러웠던 문화 엘리트들. 유명 인사들이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했다가는 디스 먹어서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두고두고. 약간 거리를 뛴다고요. 이미 우리는 이걸 지났어요. 얘들은 우리 2000 그 싸이가 그 저기 미군 가족 어머니 다 고문해서 천천히 죽여 그 노래 부른 게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은 우리로 치면 그 2002년, 2003년, 2000 그 저기 광우병 2008년 고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졸업했고. 아까 인터섹셔널 마르크시즘 얘기했잖아요.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우린 그거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친북 자학사관, 남노당 자학사관. 그다음에 페미니즘. 그다음에 동성애. 그다음에 그러니까 LGBTQ요. LGBTQ. 그러니까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전환, 바이섹스 양성애. 남녀 안 가리고 다 섹스하는 거. Q 뭐 그거로도 표현 안 되는 뭐 이상한 거. 그래서 LGBTQ라 그러잖아요. 그 통진당이랑 같이 놀았잖아요. 그래서 통진당 색깔이 보라색 아니에요. 보라색이 그쪽 색깔이거든요. 당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일찍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싸우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막 진입을 한 것 같아. 우리는 인터섹셔널 마르크시즘 다 엮어갖고 그런 것들 다 엮어서 꿀꿀이 죽 쓰는 거를 미국 이제 본격화됐고 우리는 그거보다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꿀꿀이 죽을 쓰고 있죠, 쟤들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죽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쟤들도 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요, 저희 지금 게임은 단순히 정치적 게임, 단순히 뭐 대선 게임이 게 아닙니다. 대선 게임 우리가 잘 기여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에서 분열을 만들고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내부의 조직을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 핵심은 결국 뭐냐? 정신문화입니다. 의외로 정신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문화를 포함해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저항을 하면 글로벌리스트 카발, 스웜프 깨자점은 산산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정신문화의 전쟁, 정신의 전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박정희 넘어서기예요. 박 대통령 평생 소원이 내 무덤에 와서 침뱉어라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박정희 무덤 침뱉기예요, 이게.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박정희 완성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알았어요. 자기는 기능주의자고 물질주의자예요. 중화공업, 눈으로 보이는 거. 왜 그때는 이런 지식산업이 그렇게 발달 안 했고 지식산업을 우리가 할 형편도 못 되고
뭐가 산업 기반이 고도화돼야 그다음에 지식화를 하든 말든 하죠. 산업 기반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자기가 익힌 방식으로 저거 하겠다. 경제 변형 빨리 이루겠다. 라는 기능주의자고 물질주의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의 그늘, 그림자. 우리가 심리학에서 섀도우라 그러면 뭐냐면 지금의 내가 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발달하지 못한 억눌려 있는 나의 또 다른 측면, 그걸 섀도우라 그러거든요. 그 섀도우가 이렇게 빛을 봐서 좀 자라 나와야 내가 인격이 완성이 돼요. 그게 융심리학의 얘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물질주의와 기능주의라고 한다면은 그박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거, 정신문화라고요. 정신문화의 전쟁. 우리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싸움을 풀어갈 때, 이 정치적 투쟁이 곧바로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형제, 내 손자, 내 손녀와의 일상삶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민을 할 때, 야, 요새 애들 보니까 테레비 앞에 서가지고 이거 그게 휴대폰이 스마트폰인 줄 알고 이래. 쟤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이런 영상 세계에서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식으로 살아. 그리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쟤들은. 굉장히 자기 혼자서 파락파락 애써가지고 자기 인생 관리하고 커리어 관리하고 이걸로 세팅돼 있어. 자, 이런 애들하고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지? 이런 고민이에요. 이게 정신문화적 고민이에요. 삶의 흐름 속에서 그 변화와 지속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그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나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통합하고 이런 고민을 우리가 깊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박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겨준 숙제예요. 그게 숙제예요. 왜냐면 그 양반은 그 고민 안 건드렸으니까. 그 양반은 나는 요거 보고 할 거야 해서 20년에서 잘한 거예요. 그로부터 40년 아니에요? 79년부터 따지면 42년째잖아. 지금 42년 만으로. 42년 다 돼가죠? 그 양반 돌아가신 지 이제 10월 되면 42년인데, 만으로. 그 고민을 아직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